원주의 역사와 민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 원주 역사박물관. 이곳에서는 현재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옛 중앙선과 원주 간이역, 그리고 이제는 추억이 된 철도 관련 자료 5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기찻길이 폐선이 되었어요. 중앙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추억들을 되새기고 그런 뜻깊은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런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 철도가 개통됐는데요. 새로운 철도가 놓여지게 되면서 옛 중앙선 노선은 폐선으로 남게 됐고 옛 원주역을 비롯한 기존 간이역들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자료는 지난 2018년 방공역장으로 퇴직한 정태진 역장이 소장해온 물품이기도 한데요. 사라져가는 물건들이 그래서 손때라든지 다니 묻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제가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퇴직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박물관 측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원주 시민들 또 나가는 국민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작은 간이역인 방공역과 신림역, 동화역, 간현역 등의 옛 역사를 사진으로 만나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승차권의 변천사와 이제는 보기 힘들어진 추억 속의 철도 물품 등을 통해 변화하는 철도의 역사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모든 물건이 다 야채랑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넥타이가 두 개 있습니다. 정복을 맨날 입고 다녔어요, 출퇴근을. 그래서 아침에 딱 메고서 나오면 기분이 산뜻하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넥타이 현재도 제가 퇴직할 때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마치 옛 중앙선 철길을 따라 추억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간현역이 지금은 저걸로 되죠. 그 코드레 레일바이커. 레일바이커를 봤었잖아요. 제가 왜 안 와봤어 여기가. 그래도 이게 추억거리가 이제 된대요. 철길을 이제 따라가 학교도 갔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그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전시장을 찾았는데요. 바로 정태진 역장의 옛 철도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저는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여기 와보니까 참 그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나고 그때 좀 이렇게 한창 때인데 여기다가 또 그때 많은 이제 그 정열을 쏟아부었던 그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기차가 원주를 지난 지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차는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줬고 이제 원주는 교통의 요지가 됐습니다. 이 추억을 한번 다시 새겨보시고 또 우리 자라난 젊은 학생들은 우리 철도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과거를 또 역사를 한번 되새겨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길을 따라 원주에 정착한 역장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폐선이 돼 역사로 남겨진 옛 중앙선의 이야기.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잠시나마 추억 속의 기차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